안녕하세요, 현상입니다. 현대 드라이빙 아카데미에 왔는데요. 오늘 체험 행사죠. 이게 레벨 1부터 4까지 있는데 제가 지금 참여한 거는 레벨 2고요. 요거는 체험 행사이기 때문에 그 3의 그 프로그램까지 살짝 같이 섞었다고 합니다. 일단 제가 제일 먼저 탄 차는 K3 GT고요. 이 현대 드라이빙 아카데미가 올해는 기아차와 제네시스까지 같이 추가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비하면 좀 더 그 선택의 폭이 넓어졌죠. 오늘 통과하는 동시에 긴급 제동을 하면서 왼쪽 혹은 오른쪽으로 회피를 해주시면 됩니다. 회피를 하실 때에는 브레이크를 부드럽게 밟아서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ABS가 들어올 쪽 강하게 브레이크를 밟고 차량을 완전히 멈춰 세우는 데까지 조작을 해주시면 됩니다. 차량 50km 출발. 스티어링을 적게도 사용해보고 많이도 사용을 해보면서 어떻게 조작을 해야 될지 한번 잘 확인해 주시고요. 다음 차량 출발. 동력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내 시선이 빠르게 움직이지 않으면 스티어링 휠 조작이 상당히 느려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콘들을 바라보면서 의식적으로 트레이닝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 차량 출발. 근데 이런 걸 이렇게 한번 배워놓으면 또는 체험을 하면은 실제 운전 상황 때 도움이 많이 되죠. 특히 이 두 개만 보면은 슬라럼보다는 이 긴급 제동엔 회피 있잖아요. 저게 이런 서킷이 아니더라도 일반 도로에서 운전할 때 저게 정말 긴급 상황이 닥치면은 도움이 꽤 많이 되는 거죠. 특히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이 급제동을 최대 힘으로 밟는 그런 급제동을 경험한 일이 거의 없잖아요. 일부러 한 사람도 없고. 그래서 이런 행사에서 이런 급제동을 경험을 해보면은 실제 상황 때 도움이 많이 되는 거죠. 지금은 서킷 주행이고요. 이 인스트럭터 차를 따라서 그 동선 똑같이 해서 체험 주행을 한다고 합니다. 이 차는 K3 GT고 풀옵션 사양 같네요. 그리고 2270km 뛴 차고요. 저는 스포츠 모드로 계속 주행을 하겠습니다. K3 시승할 때도 그랬지만 지금 다시 타보니까 역시나 이 시트가 좀 짧아요. 그래서 좀 허전해요. 그리고 K3 GT는 배기음이 또 의외로 좀 부각이 돼 있죠. 미디어데이고 조금 더 다채로운 경험을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이 풀 코스인 3쪽 고운팔 전체 코스를 이용을 해서 이 리드 앤 팔로우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인제 스피디움 같은 경우는 3쪽 908km로 좌 코너 8개, 우코너 11개의 코너, 총 19개의 코너로 이루어져 있고요. 총 12미터부터 17미터의 이 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까 이론 교육에서 들으셨던 이 아웃인 아웃의 라인을 베이스로 계속해서 안전하고 빠르게 주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이 코너가 이 아웃인 아웃의 라인을 그릴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연결된 코너들이 많기 때문에 이 아웃인 아웃의 코너 기술을 기반으로 하되 제가 다르게 운전을 하시더라도 이 인스트럭터 카 리드를 잘 따라서 이 레코드 라인을 따라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 코스팅하게 되면 4번 코너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인제 스피디엠에 4번 코너로 진입을 하게 되고 이 오른쪽에 보이시는 이 하얀색 분이 에이펙스 혹은 시티라고 불리는데 코너의 가장 정점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근처를 스쿠터 지나가 주시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에이펙스를 항상 바라보셔야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스티어링 휠을 조향을 할 수가 있고 내가 가고자 하는 이 에이펙스 방향으로 차량을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레이싱 트랙에서는 세 가지의 단계로 나눠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보이시는 이 게이트가 브레이킹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브레이킹 포인트를 지나서 오른쪽에 보이는 이 이펙스를 향해서 스티어링 휠을 조작해 주시고 다시 한번 더 이 에이펙스를 통과하고 이 시트를 통과하고 나서 다시 한번 더 스티어링 휠을 풀면서 가속을 하게 되면 이 레이싱 트랙에서 가장 빠르고 안전하게 달릴 수 있는 이 레코드 라인을 주행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손주차량의 동선을 잘 따라서 첫 번째 바퀴는 이 레이싱 차선에 대해서 이 레코드 라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독특된 코너들이 아웃앤 아웃의 라인이 기반을 넘어서서 미들인 아웃 혹은 아웃인 미들 이런 식으로 주행이 되기 때문에 선두 차량의 이런 동선을 잘 파악하고 차량과의 간격을 잘 맞추면서 안전하게 레코드 라인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다가 오른쪽에 보이는 에이펙스 이 CT 방향으로 스티어링 휠을 꺾어주세요. 그리고 이 CT를 통과하는 순간부터 다시 한번 더 스티어링 휠을 풀면서 가속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인제스피디움 특성상 상당히 고전차가 심하기 때문에 이 차량의 움직임이 급격하게 변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급격한 스티어링 조작 그리고 급격한 브레이킹 조작은 오버스티어라든지 언더스티어 위험한 상황으로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부드러운 조작을 할 수 있도록 트레이닝 하셔야 됩니다. 차량 간격은 2대에서 3대 계속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속력은 150km까지 올리게 될 거고요. 안전하게 왼쪽 보이시는 150m 표지판에서 정확하게 브레이크 밟으면서 안전하게 주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런 페이스로 돌아서 정확하게 좀 판단하긴 그렇지만 이 K3 GT가 생각보다 꽤 스포티하게 세팅이 돼 있네요. 이 서킷에서도 그러니까 시승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코너를 빨리 돌아갈 때 그 출력을 줄이는 그 양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이게 아마 이제 마지막 랩이겠죠. 브레이킹 밟아주시고요. 네, 선두 차량의 동공 레코드 라인을 그대로 따라와 주셔야 됩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레코드 라인이 맞을 수 있습니다. 트럭과 주행하는 레코드 라인, 안전하고 빠른 이 차선을 계속해서 따라와 주셔야지만 안전하고 빠르게 이 코너를 탈출해 나가실 수 있습니다. 인스트럭터 차를 바로 뒤에서 보니까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군요. 이 간격은 3대 정도 감독하면서 맥스하고 이리 두 번째 차량은 이쪽 로컬 흐름을 따라서 이동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계속 페이스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후미 그룹이 지금 따라오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페이스를 다운해서
법관이 가게 되면 어, 이 코너를 돌는데 어, 이 거리가 늘어나기 때문에 어, 조금 더 아웃보다는 어, 아웃미들라인에서 진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 조금 더 이 입법법과가 유행하는 사이 사람들이 너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뜬금없지만 통풍이 있어서 참 좋네요. 이거 에어컨 켜도. 네, 저희 이제 모토카나 프로그램을 바로 진행을 하게 될 건데요. 어, 차량을 좀 멈추지 않고 바로 이쪽과 동선을 따라서 이동하면서 어, 양쪽 다 한 번씩 어떻게 동선이 이루어져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쉬는 시간 전혀 없이 바로바로 넘어간다고 하네요. 실제로는 이거보다는 쉬는 시간이 있겠죠. 감사드리고요. 어, 지금 저희가 이 스톱스카가 어, 이동하는 동선이 모터카나의 동선입니다. 그래서 어, 가속을 하게 될 거고 어, 해체를 해서 다시 슬라럼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 슬라럼을 통과하고 나서는 원소대가 진행이 되는데 운전해서는 한 바퀴를 돌아야 돼요. 하지만 저희가 지금 차량이 많기 때문에 한 바퀴를 돌았다고 가정을 하고 어, 바로 이 레인체인지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인지에서는 쭉 가속하다가 장애물이 나타나서 생각하시고 왼쪽 오른쪽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 제동 포인트에서 제동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출발. 서킷에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오늘이 미디어 데이라서 레벨 2와 3를 이렇게 같이 섞어서 하기 때문에 쉬는 시간 없이 그냥 쭉 하는데 예. 네, 저희 바로 신호 트러플이 들어왔기 때문에 바로 코스 진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압축해서 하니까 좋네요. 저 지금까지 K3 GT만 계속 쭉 탔는데 지금 서킷 아까 한 16회 정도 돈 것 같아요. 16랩. 그리고 짐카나도 하고 슬라럼도 하고 그러고 나니까 어, 여기 어디서 잡소리가 나네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 차 운동 성능 이외에 좀 인상적인 게 이거 지금 무선 충전이요. 이거 안 떨어져요. 핸드폰이. 전 여기 지금 서킷 달리고 짐칸하고 슬라로 하면은 이거 떨어질 줄 알았는데 한 번도 안 떨어지네요. 신기하네. 이번에는 지금 사각지대까지는 이드주행으로 가게 되고 알려드리게 될 거고요. 아, 차량은 최대한 그런 거가 알려드리고
있지만 인스트럭터 차 앞에서 달리면은 뒤에서 인스트럭터가 보고서 운전을 교정을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네요. 인스트럭터가 바로 앞에 달려도 그 똑같이 레코드 라인 따라가는 게 그게 쉽진 않더라고요. 에이펙스까지 브레이크를 오셨고 세종하셔야지만 이 어떻게 럭셔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행하시면 돼요. 인스트럭터판은 신경 쓰이지 말고 본인을 주행하는 스타일에 맞춰서 계속해서 주행하시면 됩니다.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다음이 제 차례인데요. 앞에서 보시면 되게 재밌어요. 그렇죠. 정확하게 제공해 주시고 지금 레코드라인 상당히 좋습니다. 인스트럭터가 뒤에서 보면서 이게 교정을 해주거든요. 이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죠. 그래서 저도 막 기대가 되고 있어요. 브레이킹, 에이펙스 바라보시고요. 에이펙스 바라보시면서 브레이크 유지했습니다. 드라이버라서 제 차례입니다. 차라리 이런 내분 한 1렙 말고 수행하시고요. 네, 주행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쪽에서 압박을 하...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빠르게 주행만 하시려고 하는데 그러게요. 배우셨던 이 레코드 라인대로 계속 주행을 하려고 계속해서 의식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브레이킹 포인트도 정확하게 지켜주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인스트럭터가 레코드 라인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신다네요. 그럼 이렇게 에이펙스 지나는 이 콘을 스쿨 지나가듯 지나가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제동 포인트에서 제동하면서 제가 브레이크 인증이 계속 들어와 있어요. 들어와 있는 이유는 차가 손해가 아직 되지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에이펙스를 지나면서 브레이크 인증이 꺼지고 다시 가속 페달을 밟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또 브레이크 밟으면서 에이펙스를 향하게 될 거고요. 이 에이펙스 통과하고 왼쪽 에이펙스를 신호를 가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코너를 스쿨 지나가듯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처럼 아무리 성향이 빨라진다고 하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요.